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고난에 대한 영적 시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 그렇게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지요. 내 사건은 뭐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인류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 사람, 내 사건인데 이 네 명의 인물들인데 이 내 사건을 보면요 인류 시작과 타락, 인류의 시작과 이 타락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말씀하고 있어. 이 타락에서 이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이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해방의 메시지다. 빠져나오는 길, 해결받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 통해서 이 메시지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네 명의 인물을 창세기에서 보면 네 명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 그러면 전적 은혜라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은 분들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성령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연구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구원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근데 공짜로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한 사람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 형상 뭐 이렇게 부처라든가 뭐 마리아 상이라든가 뭐 이런 상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맞는 거 합당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어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노력 읽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 행위나 노력이 다른 종교는 다 노력해야 돼. 막 부처가 되라 뭐 되라 머리 깎고 들어가고 결혼 안 하고 도 닦고 막 수도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다 종교예요. 그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될 텐데 계속 염려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 속고 있는 거요. 원망 불평 반복합니다. 계속. 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럼 밤을 새워요.
왜 하나님이 마침표를 다 찍어냈는데 계속해서 물음표를 다 놨단 말이에요. 계속 물음표를 답니다. 스스로 속아가지고. 참 안타깝지요. 참 불쌍하지요. 참 등신이지요. 지똑똑이라 지똑똑이. 지 혼자 막 갈등이 많아. 지 혼자 생각이 많아. 지 혼자 뭐, 뭐가 많아. 물음표가 많아. 영계 성도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오길 바랍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감사. 그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그저, 우리 저 지사님 만나면 입에서 감사, 그저 감사, 은혜밖에 없어. 이래 돼야 돼요. 저분 만나면 매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의심이 많아, 맨 그렇게 말이 많은지, 어두운지. 가짜입니다, 가짜. 자, 아브라함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다음에 이삭, 이삭이 뭡니까? 이삭은요,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성.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평안입니다. 이삭은요, 싸운 적이 없어요. 이삭은 양보하고,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가고, 또. 전혀 왜? 언약 잡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요. 언약 잡은 사람은 풀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언약 잡은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영혼 평안해요, 평안해. 아멘. 평안이 없으면 아 내가 속고 있구나 이러면 틀림없는 진단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은요 달라요. 불신자하고 달라. 불신자 볼 때 야 참 표정 좋다, 인상 좋다, 참 매력 있다 이래 돼야 돼요. 이거 징그러워. 이건요 전부 속고 사는 사람들 보기 밥맛이야 밥맛 그냥. 아무리 봐도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어. 문제 사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문제 사건 없었습니까? 계속 블레셋 공격이 오는데, 응? 플랫폼을 빼앗아 버리는데, 이 우물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자, 문제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삭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적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야 언제나 많지요.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뭐요? 영적 성장의 기회요. 영적 성장의 기회. 언약 성취의 통로란 말이에요. 자, 출국계의 말씀도 이런 언약 성취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언약 성취. 참 뭐 말씀 성취예요. 언약의 3대인 야곱하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아들 요셉하면 뭡니까? 성교.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흐름 전체 흐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신자예요. 성경 흐름이 그래요. 자, 출애굽기의 말씀도 이런 영적 본질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놓아야 됐고, 어떻게 빠져나왔냐. 자, 전반부 보면요. 1장부터 18장까지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요. 그 400년 종살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 똑똑합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해방되려고? 안 됩니다. 언제 빠져나왔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이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부터 40장 끝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한 언약 전달이에요.
그렇지. 예배를 한번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영계나 부자리에서 한 주도 안 빠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이 뭐냐? 강단을 통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건 뭐냐? 이걸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친척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예배 성공자의 반응이에요. 오는 열매예요. 온 천하에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직접 전도, 간접 전도,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헌신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이것이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이에요. 방향. 역사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역사는 누굴 통해 움직이느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신다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 날짜가 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날짜로부터 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2019년 11월 여름 오늘 며칠 요거 날짜가 다 하루도 안 틀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정 속에 여름 들어있다니까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냐 237 나라 살이요. 단민족 이제 초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오늘도 보고서 하는데 보니까 단민족 다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 하나님 보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민족을 저 선교하겠다.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복음을 오직 복음 하나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캠프 가는 게요. 여러분이요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그냥 궁금 호기심에 여러분이 발걸음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천 말씀도 이 삼칠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구수사 성취가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증거 이거 가져야 돼.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랬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극장이다. 내 삶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대야 돼. 그 요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제는 제사 지내면 안 돼. 제사는 귀신에 파는 거예요. 귀신 앞에 한다고 저렇게 입장 사절 오지는 말씀했어요. 제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핍박 받으세요. 막 욕을 하고 부모가 욕을 하고 행자가 욕을 하거든 받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평소 때 효도 잘하겠습니다. 평소 잘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 안 돼. 점치러 가면 귀신이 진짜 귀신께서 그거 말아요. 너 예수제게 여기 왔냐? 이란다. 그 귀신들은 이 점쟁이들 요거도 먹지 말고 가지 마세요.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어야 돼, 이제. 벗어나야 돼, 하나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 연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요. 그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 싸우고 그러고 하면 안 돼. 그 싸우는 사람들은 그 경청성 없는 사람이. 내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막 악을 복걸하고 막 악착같이 그런 하지 마세요. 베풀 거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아멘. 극장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연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 중심의 삶이에요. 자,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창세기 50장이 끝나잖아요. 끝나건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바로 출애굽기 시작돼요. 그리고 첫 문장입니다. 자, 원래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렇게 연결이 쫙 됩니다. 요셉의 언약적 이 죽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잖아요, 50장에. 이제 끝났습니다. 줄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된 요셉의 죽음에서 중요한 언약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죽음에서. 요셉은 자기 유고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다 그 말이지.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가 와서 자기 민족들이 살게 됐지만은 여기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그 강조입니다 지금. 자, 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해야 할 시간표가 있다. 출애굽할 날이 올 것이다. 잊지 말라. 그 유언이에요 지금. 장차 메시아가 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떠나야 될 날이 있습니다. 각자 떠납니다. 어느 사고를 해 떠나든지 여러 나이가 들어서 떠나든 다 떠나요. 우리는 여기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말씀은요 전부 영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이걸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우리가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고 주장합니까? 하나 말씀이에요. 한 말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야 약속의 땅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라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 가야 된다 말이야. 천국으로. 여기 살 것이 천년만년 살 것이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자, 이런 출애굽의 시간표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것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 야곱의 일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끓이는 목축업이요.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예 근처도 안 와. 목축업 냄새나고 짐승 냄새나고 아예 목축업하니까 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리고 당대 최강대국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 고센 땅을 못 건드려요.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뭐요? 이 고센 땅 이게 뭐 전혀 간섭이 뭐 애굽 사람들 간섭하라지 공격 안 오지 마음대로 먹고 살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없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60만 대군에다가 막 엄청난 국방기 70년 80년 저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막 그냥 뭐 엄청난 이 축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영육안에 막 축복 팍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5절에서 밝혀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야곱이 가족대로 올 때가 70명이었는데 야곱 일가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자 보세요. 얼마나 크게 졌느냐.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이라. 이게요. 430년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430년이 흘렸는데
이 장정만 60만에, 자, 보세요. 자, 어른,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얼마 되느냐? 200만 명이요. 우리 강서구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서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구예요. 강서구 60만이 넘어요. 70만 됩니다. 이 강서구의 두 배요, 두 배. 막, 잘, 안 떠오르겠지만은, 이 강서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강서구 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성경학자들은요,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그랬어요. 인큐베이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연약한 생명, 인큐베이터는 연약한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잘못 일찍 태어났다든가 예약하면. 연약한 생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워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놓은 역할을 고센 땅이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영혼교회 안이, 영혼교회 안이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혼교회 들어왔다 와 오면 모든 상처 다 치유받고 연약한 부분 다 치유되고 이 영혼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 영육관의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들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 데일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뭐요?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아멘 안 하지? 춤추게 하고 오늘 왜 이러나 진짜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오늘 성가대가요, 우리 찬송 찬양대가요 오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내용이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굉장히 좋은 찬양. 기 찬양 막 신나게 찬양하고 싶은데 어쨌든 기쁨으로 뭐요? 춤추게 한다. 기쁨으로 춤추게 한다. 뛰놀게 한다. 복음은 그런 거다. 상처 입은 자 오잖아요. 교회는 다 상처 입고 실패하고 뭐 이리 오지 뭐 등가 쓰고 배불러 잘 나가면 안 옵니다. 거의 다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내 한계를 느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믿어볼까? 이래 오는 거예요. 상처지요. 상처 입은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기쁨이 없잖아요. 이걸 기쁘게 해줘. 기쁘게 그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찬송하게 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춤추게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정말로 우리 영교회가 기쁨의 복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근원적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복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약속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다. 여러분이 말씀 하나 잡아버리면요. 그 말씀 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여러분 성리하게 돼 있어요. 왜 실패하느냐? 왜 외로우냐? 왜 문제 생기고?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나도 말씀 안 잡았어. 교회는 앉아 있어. 말씀 잡고 삶 속에 적용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맨날 인본주의만 서는 거예요. 맨날 염려 걱정 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입에 나온 말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남 말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요. 말씀도 안 잡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예배 실패한 사람이요. 나 실패했다는 증거. 부정적인 말하고 매일 흉 보고 그게 나는 이런 인간이다. 들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인도받으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 잡았는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는 삶이냐 아니면 불신앙에 사로잡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말씀에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기록된 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 힘을 그렇게 부여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머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히브리 4장 15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다 들어갔어요.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해버려. 하나님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 무슨 마음 가졌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 순종할 때 변화와 성장이 확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잡혀 사는 사람. 다윗은요 시편 34편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맛을 좀 봐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맛을 좀 봐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시 쫙 해놨죠. 사진 쫙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 보면요 전부 맛있게 생겨서. 근데 실제로 시켜보면 그 사진보다 맛이 없을 때가 많아. 사진은 너무 잘 됐는데 맛이 없어요. 저도 이 경험 많아요. 음식은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음식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요? 실제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 맛을 실제로 봐야 된다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이야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 되셨구나. 주여 이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가야 좋사사. 응답 탁 오지 마. 그냥 바로. 그러니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 너희 염려 죽게 다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리여 천국이 임하고 그리여 평안이 임하지. 그리여 불신자하고 차이가 차별화가 되지요. 불신자하고 다르지요 우리는. 똑같은 행편에서 다르지요. 무슨 말입니까? 맛을 보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다고. 지루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언약 성취가 되는 맛을 보면서 생명력 넘치는 기쁨의 신앙사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자, 8절로 11절을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요? 급변하게 지금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바뀝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조.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이전 왕조하고 전혀 결이 다른 왕조예요. 그러니까 번성해 있는 저 이스라엘 보니까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와, 저것들 저 200만 명이 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 힘이잖아요. 자꾸 눈에 거슬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몰아낸 왕조가 있어요. 자신들이 몰아낸 왕조 저것들하고 이것들이 손을 잡아버리면 다시 회복하자고 손을 잡아버리면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압시키겠다. 억압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하면 번성이 더딜 것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는데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도 오히려 뭐요? 학대를 받을수록 성경은 더욱 번성하여 퍼졌다고 그랬어요. 더욱 번성해졌다. 그래서 급기야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 애를 낳는 산파들을 통해서 해산을 도와줄 때 아들이면 죽이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요렇게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해서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요. 못 죽이니까 애굽 왕 명령 어기게 되잖아요. 애굽 왕의 왕을 어기게 되니까, 어때요? 계속 애들이 계속 남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거? 산파들 불러서 너 왜 남자애들 죽이라 너 안 죽였어? 이래 나오니까 이 변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들이요 와라서 갔더니 이미 나왔어요. 이 유대인 여자들 건강해가지고 금방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었어요. 바로가 다시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낳을 때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부터 아들은 무조건 날강에 다 던져. 아들은 날강에 다 던져 죽이라. 딸들은 살리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이 핍박 정책은요, 계속 강해갔어요. 더 강해져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했느냐? 일부러 고난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출애굽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출애굽의 시간표가 되었는데 바로의 압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한 땅입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막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척박한 황량한 사막인 그곳을 왜 광야를 왜 나오게 해서 자진해서 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잘 사는데. 현실에 안주하려는 노예 근성이 체질화되어 버렸다. 400년 동안. 실제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막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드러나죠. 모세를 향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다 수장시키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뭐랍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오지요. 이런 체질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새로운 시작과 실천을 하신 시간표를 이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이유 있는 고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 고생하게 안 만들면 안 나오니까 시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체질까지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랬었지? 이걸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기도, 그 계획을 맞추는 기도,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고게 돈 없는 거 다 알아. 안 줘, 절대로.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뜻이 뭐지?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고쳐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랬습니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머리칼 세시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리라. 하나님 뜻만이 돼. 여러분 고집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느냐? 신앙생활이라 그래, 신앙생활. 여러분, 늘 문제, 사건 없는 개인이 없고, 없는 집이 없고, 없는 단체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 사건 있을 때마다, 그거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내 개념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정의였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단한 시간표 되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었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화를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깜깜한 밤이 됐을 때. 깜깜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숨기는 보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찬란한 별을 볼 절호의 찬사다.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영의 눈을 팍 열어야 돼. 영의 눈, 주여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려야 돼. 참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보화를 예배해 놨는지 예배 계신지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에요. 또 망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한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